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걷어볼리게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뭐 살까 시간입니다. 아, 이번에 뭐 살까? 오늘은 바로 이 친구들 빠밤! 아, 건담 에이지2 노멀과 에이지3 노멀! 아빠와 아들의 기체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에이지2 노멀입니다. 아, 확실히 이제 뭐랄까 변형하는 기체 그리고 스트라이더 모드가 되면서 화려한 날개들을 위한 어깨에 이런 부분이 보이죠. 아, 처음에 디자인 공개되었을 때는 아리우스 닮았는데?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기는 했었습니다. 아, 디자이너가 일단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벼운 기체다 보니까 날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도 드는데 상당히 화려하게 잘 나왔습니다. 프라모델은 뭐 절대 깔 이유가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아들의 기체 AG3 노멀입니다. 처음에 탑승한 기체이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 자체는 이 노멀답게 파란색에 하얀색 기본적인 건담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무장을 소지를 하면서도 상당히 민첩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요. 확실하게 AG2와 비교했을 때도 느낌이 좀 크다라는 느낌은 좀 있긴 하죠. 합체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전시할 수 있는 베이스도 들어가 있고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빠와 아들의 기체 AG2 노멀과 AG3 노멀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뭘 사고 싶으신가요? 변형만 하는 AG2인가요? 아니면은 분리합체하는 AG3인가요? 약간 느낌은 제타건담과 더블제타 느낌이기는 합니다만 네, 여러분들은 뭘 사고 싶으신지 투표를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고민 중인 프라가 있거나 비교해봤으면 하는 프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담볼릭 많은 사랑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씨!